저는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앞으로 만들어질 이런 어떤 새로운 경제 질서의 내용은 지금 전혀 이제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어떤 방향으로 변해갈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역시 이제 막스의 자본론의 중심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었는데, 막스의 이제 자본론 1권을 읽어보면 가장 먼저, 정말 그가 자본론을 읽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개념이 뭐냐면, 두 가지의 특수한 상품에 관한 얘기일 겁니다. 하나가 노동력이라는 상품이고, 또 하나가 화폐라고 하는 이두 가지의 특수한 상품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한 것이 바로 자본론 1권의 전체의 어떤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특수한 상품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력도, 그리고 화폐도 상품입니다. 즉,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사실은 노동시장에서 우리의 노동력을 팔아야지만 먹고 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노동력도 하나의 상품이 되었고, 화폐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금융의 시대에 화폐 또는 화폐를 기초로 한 금융상품이 뭐 상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실물과 거의 아무런 관련을 갖고 있지 않는 수많은 금융상품들이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상상도 할수 없는 규모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노동력도 화폐도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특수한 상품입니다. 여기서 특수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막스가 얘기했던 특수한 상품에서의 그 특수란 의미가 뭐냐면, 이 상품의, 이두 개의 상품의 재생산은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노동력이라는 상품과 화폐라는 상품의 재생산은 시장 기능에만 맡겨서는 그 재생산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가 없다. 즉, 국가라고 부르든 또는 사회적 통제라고 부르든 시장과는 다른 어떤 사회적 관리 메커니즘에 의해서 관리되어야만 그것의 안정적 재생산이 가능한 그런 의미의 특수한 상품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은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력과 화폐의 재생산은 시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저는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어떤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두 개의 특수한 상품의 재생산 과정을 너무나 시장에게 맡겨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체제가 노동력과 화폐의 재생산을 시장 기능에만 맡긴 이 신자유주의 체제가 30년간을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고, 드디어는 그 자체의 어떤 한계 때문에, 모순 때문에 더 이상 신자유주의가 유지 가능하지 못한 단계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그것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형태로 표출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구의 어떤, 그러니까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포디즘의 어떤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는 자연인으로서의 자유권만이 아니라 사회인으로서의, 시민으로서의 사회권도 있다라는, 그리고 그 사회권은 우리 사회가 연대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경험도 바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한테 점심 공짜로 주자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게 망국병이다, 포퓰리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반론에 바로 부딪히게 되는 그런 어떤 천박한 경험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바로 그래서 제가 1강의 부제를 도발적인 문제 제기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라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장하중 교수의 23가지 책을 읽어보고, 그리고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어보면서 많은 부분들이 공감하고 그리고 열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장하중 교수나 마이클 샌델이 한국 사회의 어떤 고유한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중상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건너뛴 한국 사회에서 그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는 서구의 신자유주의보다 더 큰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 신자유주의, 즉 시장의 폭력성을 제어할 수 있는 구자유주의적 질서도 없고 포디즘의 질서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경험을 다 못했어요. 이 두 가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의 폭력만이 난무하는 신자유주의로 바로 갔기 때문에 그 시장의 횡포함이, 폭력성이 서구보다도 더 극렬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것이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의 위험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장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 사회는 정말 19세기의 전근대와 20세기의 근대와 21세기의 탈근대, 프리모던과 모던과 포스트모던이 공존하는 그런 어떤 짬뽕된 사회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모든 문제점이 동시에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복잡한 사회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저는 정말 앞으로 한국 사회, 한국 경제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답을 못 내리겠어요. 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제 머릿속에 있지만 그걸 실현시킬 방법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한국 사회가, 한국 경제가 보다 바람직한 어떤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모순된 과제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사회가 결여했던 그 구자유주의적 과제를 실현하는 그것과 함께 또 한편은 아까 호텔 캘리포니아에서 얘기했던 그 잃어버렸던 포디즘의 어떤 세계를 다시 우리가 그걸 또 해야 되는, 즉 시장의 폭력도 제어하면서 국가의 자의성도 동시에 제어해야 되는 이 두 가지의 모순된 과제가 우리들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특유의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경제 문제를 볼 때 이런 포인트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경우, 특히 아까 이제 저기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가지고 이 보수 진영 이데올로기의 토론 태도에 대해서 잠깐 토론했었는데 어떤 문제가 나오면 자기가 밀리면 포인트를 바꿔버리는 그게 뭐냐면 예컨대 여기서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시작했는데 그걸 여기나 여기로 돌려버리는 또는 전혀 다른 어떤 측면에서 원인을 찾고 대안을 얘기해버리면 이렇게 되면 토론이 안 돼요.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도 대화가 안 돼요. 그 경제 문제를 얘기할 때 주로 보수가 이 진보 진영 간의 대화가 안 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념이 다르다. 물론 이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데 다른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참여정부 시절에 그 보수 진영이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실패라고 규정했던 것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문제를 못 봤기 때문에. 특히 이것을 보신 거죠. 대만을 보고 같이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까지 실패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잘못 잡게 되면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다. 요거를 좀 그러니까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의 문제, 즉 하도급 거래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하도급 거래를 얘기할 때 이런 거예요. 이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대중소기업 하도급 거래의 구조는 미국에서는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하도급 거래의 어떤 특성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미국에는 이런 식의 구조라는 게 없어요. 뭐냐면 미국은 말 그대로 시장이냐 기업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생산을 할 때 시장 거래로,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남한테 가서 그냥 제일 싼 값 제시하는 놈한테 사는 이런 시장 거래로 부품을 조달하거나 아니면 어떤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으면 GM 같으면 전략이 뭐냐면 그거 그냥 인수합병해버리는 거예요. 내 기업 조직 내부로 흡수하거나. 그래서 미국의 경제 구조에는 뭐냐면 기업의 내부와 외부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중요한 부품 만드는 회사는
인수합병을 통해서 내부화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범용화된 표준화된 부품 같으면 시장 거래를 통해서 가장 싼 값으로 조달한다. 이게 GM의 전략이거든요. 하지만 일본의 도요다나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를 만들 때 3만 개, 4만 개의 부품을 필요하는데 그 부품의 상당 부분이 하도급 거래를 통해서 조달하는 거거든요.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이 하도급 거래는 기업 내부도 아니고 시장 거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쿼사이 인터널 오거니제이션, 준내부적 조직이라고 불러요. 이게 일본 교과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희 이건희 회장께서는 뭐 동반성장 위원장께서 초과이익 공유제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니까 교과서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이 일본 교과서는 안 보신 모양이에요. 미국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교과서에는 있습니다. 왜? 그 하도급 거래의 특성은 바로 일본과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특유의 바로 이 준내부적 조직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업 내부도 아니고 기업 외부도 아니에요. 그 중간적인 조직 형태가 바로 하도급 거래입니다. 이 특성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하도급 거래에 대한 대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GDP의 40%를 투자하는 데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Only except Korea and China. 이때의 한국하고 지금의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의 어떤 나라도 GDP의 40%를 투자하는 데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21세기의 한국 경제가 40%의 투자율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람직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이 방식으로는 한국 경제의 발전을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재계 이데올로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트리클다운 이펙트에 아직도 의존하고 있는 그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위해서 외환위기 전에 그 40%의 투자율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낡아빠진 이 사고를 개혁 진보 진영이 돌파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재의 30%의 투자율을 40%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어떤 나라도 흉내내기 어려운 지금의 이 30%의 투자율로 국민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고용과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구조, 산업구조, 기업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현재의 트리클다운 이펙트 논리에 그대로 매몰되면서 여전히 다시 한번 투자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거는 이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해 요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근데 이 총 투자율의 30%인데 이것의 구성을 보게 되면 확실히 좀 이따 다시 하겠지만 이 투자율의 놀라운 점 중에 하나가 바로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엄청나요, 엄청나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건설 투자 비율로는 압도적인 일입니다. 그걸 뺀 설비 투자율, 특히 이제 무형고정 자산 투자까지 합치게 되면 여기 설비 투자가 한 9% 중반, 그리고 다음에 무형고정자산 투자가 한 2%, 이거 합치면 한 11% 내지 12% 정도 되거든요. 12% 정도의 설비 투자율 절대 안 낮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이거보다 높은 설비 투자를 갖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투자율이 낮아서 한국 경제가 성장을 못하고 고용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재계 이데올로기의 논리에 빠져서는 한국의 개혁 진보 진영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 논리를 돌파하는 것이 모든 경제정책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핵심이, 이거를 이 장벽을 돌파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